야구로 한국, 일본, 미국을 매료시킨 남자, 무뚝뚝한 표정 뒤에 팔색조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 오승환 선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벌써 시범 경기를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저는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 같고요. 어떤 의미시죠? 네, 뭐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하루 반복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사실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정리 멘트를 한 세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가장 명쾌하다 싶은 거를 좀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들려드릴게요. 세 가지예요. 첫 번째가 다사다난, 두 번째가 두고보자 텍사스, 세 번째가 동해번쩍 서해번쩍. 하나, 둘, 셋. 저는 두 번째 게 제일 좋은데. 네. 맨 마지막 텍사스는 뺐으면 좋겠어요. 아, 두고 보자. 네. 어떤 의미이신가요? 그냥 두고 보자 이거죠. 말 그대로. 저를 보면서. 네. 저를 보면서 두고 보자라고. 그러니까 뭐, 그러니까 네. 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좋은데 조금 솔직히 말해 좀 식상한 것 같아서. 아, 네. 제가 적었는데 죄송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텍사스 빼고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어떤 한 팀의 개인적인 감정은 솔직히 전혀 없고요. 네. 그냥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계속 절치부심하시겠다는 뜻이죠? 그럼요. 뭐 선수가 이제 해야 될 건 당연히 뭐 하루하루 또 경기 공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게 네. 목표이기 때문에. 네. 이제 다시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두 번째 라이브 피칭까지 마치셨잖아요. 최근에는 가장 어떤 점에 주안을 두셨나요? 지금은 어떤 뭐 볼의 위력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제 어떤 몸 컨디션을 찾아가는 데 제일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타자하고 상대를 하면서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변화구를 좀 많이 던져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잘 쓰지 않았던 변화구들도 많이 지금 연습을 통해서 네. 지금 실험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. 작년에 제가 오승환 선수의 커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구종이 있을까요? 주목할 만한 구종은 없고요. 네.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섞어서 올 시즌에는 조금 많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변화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. 네. 체인지업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던데요. 네, 뭐 올 시즌에는 조금 이제 빈도를 높여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. 또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걸 무조건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네. 이제 포수하고 또 이제 얘기를 통해서 어떤 타자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많이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올 시즌에 갑자기 네. 없던 구종을 새로 늘리는 거는 아니고요. 네. 이제 그 전해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꾸준히 조금씩 연습을 했고 또 작년 시즌에도 그렇고 이제 경기 중에도 조금씩 썼던 어떤 그런 구종인데 올 시즌에는 이제 그런 구종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써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승환 선수 2019 시즌 앞두고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게요. 네, 뭐 매년 매번 이렇게 인사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말뿐인 선수가 아니라 정말 마운드 위에서 한국 야구 팬분들에게 정말 한국 야구 선수가 여기 메이저리그에서도 정말 이 미국 선수들하고 상대를 해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삼진 잡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